비번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 나누는데 저는 지금 비번님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로렌 이수님 영상으로도 봐가지고. 그쵸. 아, 너무 귀여우세요. 소개해도 되나요? 네네네, 자기소개 편하게 해주세요. 와일드리프트에서 생챔 위주로 유튜브 하고 있는 비버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서스도 진짜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라인이 튈 때마다 서폿을 조금씩 했는데 서폿에서 너무 게임이 잘 풀리는 거예요. 브라운만 조금씩 했는데 숙련도 7이 되기도 전에 1등을 찍어버려갖고. 바로 아이템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폿들은 돈을 조금씩밖에 못 벌잖아요, 라이너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코어 말고 하위템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시작 아이템으로는 무조건 루비 수정을 가거든요. 아, 서폿템을 가고 루비 수정을 가요. 고대 유물 방패를 고정으로 가죠. 다른 템들은 브라움에 안 맞고 고대 유물 방패는 체력 회복이 붙어있다 보니까 고대 유물 방패를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신발 아이템은 헤르메스랑 황금 장화랑 풀가미신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가요. 이제 막 조합으로 따지면은 가렌 나오고 정글 리신 나오고 미드에 모르가나 이런 거 나오고 바텀에 인제리얼 나오고 서폿에 이제 소라카 같은 거 나오면은 신발을 먹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풀감신을 가갖고 도약해서 아군한테 가면은 아군한테 박마저를 쥐어주거든요. 그거를 돌리면서 박마저를 주면은 오히려 황금이랑 헤르메스보다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황금 장화가 너프가 많이 됐으니까 그냥 아이오니아로 스킬 쿨감 올린 다음에 그 W 스킬에 박마저 올려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아예 묻혀주고 다니신다는 거죠. 네, 1코어는 무조건 소호자의 맹세 고정이에요. 박마저도 다 주고 브라움한테 제일 잘 맞는 템이어서. 그리고 상대에 소라카가 있다, 피읍챔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소호자 맹세를 올리기 전에 덤불조끼 하나를 올리고 가요. 근데 덤불조끼만 올리고 브라움은 가시갑옷을 올리면 안 돼요. 이 코어는 워모그 고정이에요. 워모그가 체력 회복이 계속되는데 체력 회복이 계속되면은 전투에 계속 터질 수 있잖아요. 서포챔들은 일단 스킬 구성 자체가 가성비가 좋아갖고 전투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력을 키우는 템을 가는 게 좋아요. 3코어로는 란두인 아니면 얼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요. 란두인은 상대가 치명타 위주 챔피언 야소, 요네 이런 거 있을 때 가면 좋고, 얼힘은 상대 중에 치속이 2명 이상 있으면 얼심 고정으로 가는데 대부분 3코어의 얼심을 위주로 가긴 해요. 업그레이드는 이제 용때 오래 싸우면 전령 갈 때 업그레이드를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만약에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잘 컸다 이런, 무조건 자전관 고정으로 가고요. 그러고 만약에 우리 팀이 반반을 가갖고 이제 전령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했을 때는 구원을 가요. 근데 상대 팀에 소라카 같은 애가 치감을 빠르게 올렸다 이러면 솔라리를 가갖고 전체 쉴드를 주는. 근데 저는 보통 구원을 좀 더 선호하긴 해요. 구원은 피아도 잡아주고 AP가 많으면은 심연의 가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심연의 가면은 4코어쯤? 심연의 가면 말고는 불사의 쌍둥이 수호자가 하이브리드 챔 상대로도 좋고 브라움이 전투 때 제일 많이 붙어주다 보니까 그 오래오래 싸울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5코어 때는 이제 가시갑옷으로 올리는 게 나을 겁니다. 메인 룬은 빈결 아니면 여진 중에 가는데 여진을 좀 더 선호하긴 해요. 박마조를 갑자기 확 올려주니까. 빈결을 가면은 1렙 때 청큐표현 이렇게 하면은 초반부터 이제 애들 슬로우를 넣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시작부터 센 애들 드레이븐 같은 거 만났을 때 같이 1렙 압박하려고 그때 쓰는 것 같고, 저는 듀엘룬으로 무조건 결이 위주로 가거든요. 첫 번째에서는 거석상 가도 되고 그리고 무효화구체 가도 되고 되게 선택지가 많거든요. 두 번째에서는 재생의 바람 고정이에요. 마지막에서는 반성장 가도 되고 인내심 가도 되거든요. 상대가 CC기 많으면은 인내심 가고 상대가 이제 버티면서 반반 가는 애들이다 하면 이제 과잉성장으로 체력 좀 더 높여서. 아, 그리고 저는 생생도 가요. 생명의 셈. 내가 원딜을 지켜주다가 내가 먼저 터질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무효화구체를 가고, 우리 팀에 막 포킹을 할 수 있는 카이사, 카르마 이런 애들이 있는데 나도 이제 포킹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생명의 셈을 들고, CC기를 넣고 진입을 해야 된다 하면 거석상을 들어요. 보조룬으로는 정밀의 승전보랑 영감에서는 외상 자주 가요. 제가 외상을 이제 나온 이후로 한 5번 정도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활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외상은? 서폿들은 신발을 먼저 1코어로 간단 말이에요. 서폿은 제가 계산을 해놓은 게 있는데 3라인 반 정도 먹고 집에 가면 신발이 나와요. 신발을 구입 안 하고 돈을 계속 모으다가 용타임 전에 집을 가면 1코어가 나오고요. 서폿보다 템을 한 단계씩 앞서가면서 전투에서 더 도움을 주는 거예요. 파이크나 로밍 자주 가는 챔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철판 들어갖고 너 이거 안 오면은 너네 집 다 뚫린다 이런 마인드로 밀거나. 그러면 이제 브라움은 거의 외상으로 좀 고정을 봐야겠네요. 외상이나 승전복. 네, 이거 세 개는 좀 밴을 하면 좋다. 저는 일단 무조건 유미. 유미는 선픽 아니면은 밴 하는 게 낫고. 소라카가 이제 그 힐을 만화로만 주게 변경됐잖아요. 이러면은 대천사나 만화의 신을 간 다음에 브라움한테 평타를 안 치고 힐만 주면은 이제 브라움이 덤불조끼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소라카 상대로는 전멸 점화를 들어요. 그러고 나서 힐밴으로 서폿은 밴할 게 없는데 베인 정도? 원딜에서? 고정딜이 너무 세다 보니까 상대하기
이미 쉬운 챔피언 알리스타랑 블리츠랑 쓰레쉬랑 좀 진입형 이니시형 챔피언들 상대로 좀 좋네요. 네, 근데 모든 핑포트를 상대로 카운터로 뽑기는 쉬운데 레오나 상대로는 조금 껄끄러워갖고 맨 뒤에 있는 상대한테 이 스킬이 타지기 때문에 방패를 들어도 턴을 넣으면 이제 브라움이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레오나보다 좀 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라칸을 좀 더 추천하고 싶어요. 라칸이 힐이 브라움한테 안 막히고 데미지만 막히고 힐은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견제 때 방패를 들어도 Q 스킬 한번 맞추고 빠지면 되고 노틸도 CC기를 무시하면서 그랩으로 빠질 수 있는 잡기술 아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고 사이트는 로밍 너무 많이 다녀서 잔나는 이제 어려움 쪽으로 가야죠. 자기랑 체력 낮은 아군들한테 갑자기 쉴드 주면 이속이 막 빨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타겟팅이 어려워진다던가 Q 스킬을 아껴야 된다던가 이런 생각해야 될 게 많아져갖고 모르가나는 좀 껄끄럽다 쪽에 놔야 될 것 같고 라일라이가 제일 문제니까 룰루가 나오면은 무조건 카이사, 베인, 자야 이런 게 뽑히잖아요. 룰루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룰루가 보조하는 원딜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었고 그러면 좀 이 챔피언에 나오기 껄끄럽다가 이제 베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사미라가 제일 껄끄럽죠. 베인보다 브라움이 CC기가 패시브, 큐, 궁 이렇게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궁을 이제 받아치는 용도로 썼다 하면은 CC기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일단 사미라가 원형 건물을 무조건 막아요. 잘하는 사미라는 그럼 이제 패시브밖에 없죠. 근데 패시브는 직발이 아니에요. 우리 팀원이 네 대를 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미라가 그 타이밍에 수훈을 쓰면은 브라움은 사미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추진기를 가지 않는 이상 만약에 추진기를 가죠. 상대 알리나 레오나는 솔라리나 구원으로 우리 팀 보조를 하는데 나는 사미라만 견제하면서 사미라만 봐야 되니까 사미라를 죽여도 본대가 쓸려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갖고 원딜을 지킬 때 쓰는 콤보 사실은 이게 풀을 저렇게 낭비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미드에서 원딜이 혼자 수성을 하다가 브라움이 집을 갔다 오면은 카직스나 랭가 이런 암살자들이 바로 덮칠 때가 있어요. 그때 빠른 복귀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동 속도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멸 대신에 유체화를 든 다음에 유체화 1호 이속 높여서 W로 합류하는 것도 있고 유체화도 나쁘지 않아요. 서폿은 계속 팀 전투를 하잖아요. 이동 속도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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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방패 세우는 거 빼고 콤보가 들어가네요. 방패를 세우면은 Q 날릴 때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걸 없이 바로 저기서 전멸 Q를 날린 다음에 평타를 때려줘야 돼요. 딜레이 없이 바로 넣는 콤보. 세 번째 콤보를 한번 봐볼게요. 앞에서 Q 날린 게 중요한데 바로 앞라인에 CC를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저 앞에서 바로 궁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딜라인에 있는 우리 팀 탱커한테 붙어서 궁을 쓰는 이유가 이제 저기서 쓰면은 애들이 풀 반응을 하더라도 뒤로 가면은 딜을 못 넣고 앞으로 가면은 슬로우 때문에 컬싱이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위치에서 궁을 쓰면은 어디로 가든 3타가 우리 팀이 유리해져서 저기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방패를 올린 후에 딥라인으로 빠르게 급습. 원딜이 전멸 반응을 못하게 풀 궁으로 바로 딜라인을 무는 거예요. 앞라인에 이제 좀 Q를 못 쳐주면 좋긴 한데 급습을 할 거면 Q 생략하고 바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네. 스킬이 저렇게 다 빠지면은 노려질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브라움은 이 스킬을 드는 동안은 탑에서 잘 큰 탱커보다도 탱을 잘하니까 저때 스킬 쿨을 다시 돌리고 옆에 있는 탱커가 같이 이니시를 걸어주거나 하면 시간을 더 벌 수가 있겠죠. 우리 팀 원딜이 제어 와드를 안 갔으면 제가 제어 와드를 가는데 우리 팀 원딜이 제어 와드를 갔으면 전 일반 와드를 가요. 와 이거 실시간 플레이를 놓고 하셨네.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오 좋아요 좋아요. 라인이 와갖고 바로 라인을 치는데 이제 상대는 둘 다 원거리죠. 카르마가 선제 공격이라 갖고 선제 공격 막는 플레이가 좀 나올 건데 Q를 막 던지잖아요. 이제 상대 무빙을 미리 봐놔야 돼요. 아래 무빙을 치는 걸 봤죠. 미니언 먹을 수 있게 방패 열어주는 건가요? 저기서 스킬을 막 난사할 때 방패를 들어주면은 방패 들고 있는 코스트 동안은 우리 원딜이 CS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제어와드가 한번 터졌잖아요. 아까 애쉬가 렌즈를 돌리면서 들어갔고 제어와드가 두 개째 나가버리면 이제 상대랑 경험치 차이가 이제 슬슬 나거든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기 주위를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이제 라인전을 할 때 방패로 어떤 스킬을 막아야 되나 그걸 좀 집중해야 되나요? 여기서는 무조건 막아야 될 게 정해져 있죠. 카르마 강화 Q랑 ACW 그것만 집중적으로 막아주면 되고 일단 계속 미드 봐주시네요. 네 맞아요. 계속 봐줘야 돼요. 미드가 터지면 이제 용도 지고 전령도 질 확률이 높아갖고 미드는 무조건 망하면 안 돼요. 붙어서 대포 먹어주고 타곤사는 대포 아니면 근거리한테 쓰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라인 관리할 때는 원거리한테 써도 돼요. 이거 바로 합류해주시네요. 네 전령 때 무조건 붙어줘야 돼요. 우리 팀 무조건 이길 것 같으면 안 붙어도 되는데 대부분은 붙어줘야 돼요. 방패를 들어줘야지 상대 카르마가 스킬을 써도 집에 가요. 방패를 안 들어주면은 라인을 한 라인 더 먹어야 되는데 카이사는 템을 뽑아야 돼갖고 만약 이 상태에서 전투가 일어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
탱커 서포터를 했는데 지금 붕 떴잖아요. 원딜은 사이드로 갔고 미드는 집으로 갔고 정글은 정글링을 하는데 그럼 이때 어떤 걸 해야 돼요? 일단 미드라인은 계속 밀어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미드 1차는 뺏기면은 진다라는 마인드로 해야 되거든요. 미드는 계속 봐주다가 미드에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이 곧 나오죠. 타타가 지금 밀고 있는데 상대는 두 명이라 갖고 제가 붙어줬다가 앞에서 다 맞아준 다음에 여기서 궁으로 진영 한번 가르고 위험했는데 뒤쪽으로 바로 빠지신 다음에 구원 깔고 궁극기로 하셨어요. 랭가 궁 있으니까 바로 앞에서 방패 들어주고 랭가 궁을 이렇게 버리면은 저희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물고 바로 궁 쓰죠. 구원 우리 팀 두 명 피 빠졌으니까 해놓고 정 밀어냈는데 우리는 구원 때문에 체력 손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앞에만 틀어박으면 상대는 뭘 못해요. 랭가 궁이 켜졌죠. 저한테 궁을 빼면 이득이거든요. 체력 손실 거의 없이 막았죠. 스킬 뺀 거를 계속 기억해놔야 돼요. 여기서 꿀매까지 먹으면 피 거의 다 찼죠. 저는 구원밖에 안 뺐는데 상대 랭가는 궁을 뺐어요. 좀 싸움을 걸어도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암무빙을 잡아요. 여기서 궁 잘 들어갔죠. 그냥 여기서 우리 팀 카타가 너무 무리해서 잡혔는데 요네가 이렇게 우리 팀 모아주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상대가 딜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요네 때문에 다 뒤로 쓸려가 버려서 이러면 시간을 좀 더 벌었죠. 지금 KD에 있잖아요. 0킬 2데스 13어시 대부분 브라움으로 흥하면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브라움은 한 2킬 정도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워모그까지 뽑을 때는 킬 먹어도 괜찮은데 워모그 뜨고 나서는 양보. 상대 랭가를 짤았으니까 바로 바론을 띄거든요. 바론 제일 벽 앞에 붙어갖고 방패 들어줬죠. 이거 제이스 스킬 막으려고. 이거 중요하다. 오브젝트 먹을 때 방패 들어주기. 그리고 구원으로 계속 봐주죠. 이거 멀리서도 지원이 가능한. 멀리 있을 때는 좀 구원으로 계속 봐주기. 원딜이 못하면은 로밍 자주 가도 되나요? 용 이후로부터는 원딜이 버틸 수 있으면은 로밍 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여섯 번째로 나오셨는데 오늘의 소감? 대원님이 너무 진행을 잘해주신다. 대본 써놓으셨네. 아 무슨 소리세요? 제가 이거 나온다고 계속 준비를 많이 했는데 콤보에 도움 주신 와인드님이랑 계속 응원해주신 마이상님이랑 스킹님이랑 세훈님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와일드리프트 비버 치면은 영상 다 나오거든요. 제가 사실은 탐구자라서 볼 게 많을 겁니다. 삼촌과 조카분 제 이제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러거든요. 조카 느낌도 살짝 있어요. 다음에 제가 꼭 다시 보실게요. 네 감사했습니다. 안녕 비버님 안녕. 안녕. I'm not gonna quit you.